중화요리의 색다른 변신을 만나기 위해 먼저 찾은 곳은 인천의 한 중식당. 가게 아는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. 사장님 여기 끓여먹는 짜장 하나예요. 사장님 여기 끓여먹는 짜장 주세요. 짜장을 끓인다고요? 끓여먹는 짜장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기에는 짬뽕 같아요. 주문과 동시에 통쾌하게 켜지는 휴대용 가스 버너. 그 위에 자리를 잡은 강철판을 살짝 달고 주면 잠시 후 짜장이 보글보글 끓는데, 이 안에서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면발이시겠습니다. 와, 저렇게 짜장이 들어있어요. 철판 위에 짜장을 붓네요. 어머, 진짜 짜장면이에요. 아, 저런 걸 안 불어요? 그러게요. 계속 끓이면. 근데 소스가 진짜 완전 잘 밸 것 같아요. 야, 남다른 비주얼은 궁금증을 낳고 궁금증은 식욕을 낳는다. 망설일 것 없이 입속으로 넣고 보는 손님들. 저도 궁금한데. 이렇게 끓여먹는 짜장면은요, 활동황설을 다 찾아봐도 이런 짜장은 없어요. 일반 짜장을 먹으면 약간 좀 계속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뭐 계속 매콤하고 따뜻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짜장의 끝판왕, 끓여먹는 짜장. 여러분은 드셔보셨나요? 아니요. 별난 짜장, 그 탄생 비화가 궁금한데. 이 끓여먹는 짜장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? 단골 손님이 오셔갖고 짜장면을 시키셨는데 냄비하고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냄비에다가 짜장면을 끓여서 드시더라고요. 어? 진짜 맛있나? 아,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손님 아닙니까? 이 소스가 면에 잘 스며들면서 은인이 되긴 했는데 독특한 분이네요. 끓여 먹어서 따뜻한 건 당연지사. 양념을 끓이면서 열심히 비벼줘야 짜장 소스가 면에 쏙쏙 배어든다고 하는데, 사장님을 홀딱 반하게 만든 맛을 살려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도 성공한 끓여 먹는 짜장. 뜨끈한 온도에 입천장이 되어도 멈출 수 없다. 후루룩 후루룩 쉴 수 없이 들어가는 맛이라구요.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끓여먹는 거지 않습니까? 식지 않고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해 주니까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. 따끈해서 더 맛있는 끓여먹는 짜장.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, 자고로 면이라는 것은 불기 마련인데 그래요. 계속 끓여도 돼요? 당연히 철판에서 계속 끓이면 당연히 불을 텐데 이거는 안 불어요. 안 푼다고요? 계속 탱글탱글하고 너무 맛있어요. 식감도 좋고.